이게 참 쓸 때마다 당황스러운 게 참 많은데요. 이 덕질도 한 20년 하니까 이런 데 쓸 수 있다라는 보람도 느끼고 참 행복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만든 매니아들이라는 사이트가 어떤 거고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매니아딥이라는 사이트는 온라인에서 음악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원래는 음반 수집가 친구 둘이서 자신들의 소장 목록을 서로 자랑질하려고 만들었던 사이트가 합쳐졌어요. 96년에 처음에 저기 전길남 교수님 계시지만 제가 그 과목을 들었던 학생입니다. 예, 그 학교 다닐 때 웹페이지를 만들라는 숙제를 하다가 이렇게 일이 좀 커졌던 게 지금 한 거의 20년 운영을 했고요. 그동안 방문자 수가 한 그 15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수가 한 20만 명, 뭐 트랙 숫자로 따졌을 때는 430만 곡 정도 되고요. 멜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멜론이 한 320만 곡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로 국내 가수에 대해서 한국 가수에 대한 아티스트 프로필, 그들이 어떤 음반을 출발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아이유라는 가수가 언제 태어났고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어떻고 어떤 음반을 발매했는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어떤 밴드가 어떤 멤버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 그 멤버 변동하지 않습니까? 어떤 멤버가 어떤 음반을 발매했는지 그런 정보를 보여준다든지. 실제로 또 음반 수집가들은 되게 중요한 게 어떤 릴리즈, 버전이 다른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김민기 1집이 서로 다른 릴리즈로 발매가 됐는데 그때마다 트랙 정보가 바뀌다든지 커버 정보가 바뀌는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다가 보니까 음악은 들어야 맛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트랙을 유튜브에서 검색할 수 있는 링크까지 만들어 놓은 게 현재 매니아딥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고요. 주로 평론가나 그 미디어 관계자분들이 조금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고요. 네, 실제로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대부분 그 처음에 크롤러를 좀 만들긴 했지만은 대부분은 노가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저게 적절한 영문 명칭을 몰라서 저렇게 썼고요. 그 저와 친구 둘이서 거의 수동으로 작업하는 게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어떤 중고 음반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스크롤링을 해오는 걸 기반으로 정제를 합니다. 실제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둘이서 자랑질을 하다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정보를 주더라고요. 야, 틀렸어. 이건 이렇게 고쳐야 돼. 물론 위키처럼 이렇게 누구나 수정할 수 있는 거를 만들면 좋겠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좀 내공이 부족해서 못했고요. 뭐 이메일로 정보를 주신 분들도 한 천여 분 되시고 주로 여기서 음반 자켓을 가져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공유 기능을 넣었더니 한 2만 4천여 개 정도가 그분들에 의해서 등록이 됐고요. 또 이 음반에 대해서 내가 트랙백 기능을 넣었더니 내가 이 음반에서 리뷰 정보가 있어 라고 해서 보내주신 분들이 한 3,10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또 API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아마 이때가 오픈 API가 막 한참 붐이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만들 수 있어 라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만들었던 건데요. 하다 보니까 뭐 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실 냉정하게 API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전체 서치 트래픽의 한 95% 정도가 API로 통해서 오더라고요. 직접 사이트로 다이렉트리 오는 게 아니라. 또 이미지 트래픽 같은 경우는 아예 99.9%라고 썼는데 사실은 더 커요. 매니아딥이라는 사이트가 나름 정보를 주는 사이트인데 그 API로 다 공개가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용량 커버 때문에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구글 검색으로 들어오고 사이트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가 비즈니스로 했으면은 잘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용 관점에서 아주 바보 같은 서비스죠. 들어오지 않아도 모든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걸 만들었더니 또 다른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실제로 MP3 태그라는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아마 음반 MP3나 이런 거 모으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요. 거기에 누군가가 매니아DB를 활용해서 커버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개발해서 또 다시 공유를 했어요. 아마 거기서 오는 트래픽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공유한 게 있었고요. 또 국내에 한 어떤 개발자는 앨범 매니저라는 걸 개발해서 역시 똑같은 커버를 그 자기 MP3에 ID3 태그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다시 공유를 하더라고요. 역시 무료로 공유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그들이지만 이런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KBS 탑밴드 프로그램이 상영을 하던데 보니까
어떤 그 음반 정보 같은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보니 매니아딥에 있는 거예요.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게 뭐냐면은 제가 사인 받은 거거든요. 원래 저게 사인이 없는 거를 공유해야지 좀 더 멋있긴 한데 이미 사인이 된 걸 어쩌겠습니까? 저걸 공유했는데 그냥 갖다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어떤 KBS의 부르미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똑같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멜론에서도 가져가 쓰더라고요. 사실은 멜론은 많이 그런 걸 필터했는데 딱 걸린 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레어 아이템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는데 밑에 제가 스캔했을 때 그 주얼 케이스 커버를 벗기지 않고 스캔하는 바람에 그 음반 이 모양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걸 그냥 갖다 쓰셨더라고요. 그래도 멜론은 났습니다. 이 네이버님께서는 아예 제 이름이 박혀있는 사인반을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갖다 쓰라고 했으니까 뭐 쓴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 사실 냉정하게는 CC의 위반입니다. 그 출처 표기를 안 해서 이들이. 그런데 출처 표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테나시아라는 그 신문사에서는 갖다 쓸 때 출처 표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결론은 뭐냐? 그 처음에는 그냥 그 모았던 걸 좀 자랑하려고 좀 했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옛날부터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음악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런 음악 서비스를 만들 때 가장 큰 허들 중에 하나가 그 컨텐츠 데이터베이스, 처음에 메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허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차피 자랑질을 하려고 만들었든 어떻게 만들었든 만든 걸 누군가 또 활용을 해서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자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누군가 한 명이 그중에 떴어요. 돈을 벌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살짝 삥을 뜯어서 저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뭐 이런 걸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